최근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연습생 시절 부평 남짓한 고시텔에서 생활했던 것을 털어놓아 큰 충격을 줬는데요. 과연 걸그룹 멤버들의 숙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그룹에까지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스타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요계 중심에 서 있는 걸그룹. 언제나 풍족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녀들이지만 생각지 못한 생활고를 겪으며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댄스곡 잘해줘봐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예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의 고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라는 전 소속사로부터 방송 활동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전 소속사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밝혔는데요. 특히 가수 생활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음에도 숙소를 구해주지 않아 부평남짓한 고시텔에서 생활을 했고 이 또한 자비로 해결했다는 주장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유라의 고백은 거짓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유라가 실제로 생활했다는 고시텔을 스타뉴스 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공간이 걸그룹 멤버가 지낸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이는데요. 방송을 통해 몇 차례 공개된 걸그룹 숙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걸그룹 숙소의 대부분은 넉넉한 평수는 기본, 고급스러우면서도 소녀다운 아기자기함을 띠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 카라의 숙소는 그녀들의 발랄한 이미지 그대로 통통 튀는 보랏빛 컬러의 가구와 깜찍한 소품, 다양한 간식거리로 가득합니다. 어색한 이상한 내가 클로즈업 때문에 승현이가 잡았습니다. 쌩얼 엄마네. 하나 둘 셋 쫑. 이 돈가스가 들어온 지 지금 꽤 됐는데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아직. 내가 한번 해줬어 니콜. 니콜 한부 돈가스. 니콜 한부 돈가스. 니콜 안녕하세요. 저 왜 이렇게 수줍어? 비거래요. 대준아. 귀엽죠. 이름이 이커니입니다. 이커니. 왜? 베이컨, 이컨. 최근 댄스곡 마하로 큰 사랑을 받은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들도 방송을 통해 숙소를 공개했는데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소탈한 모습은 물론 멤버들의 취미 생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사집. 가사 노래 연습할 때 했던 가사집이고요. 저희 데뷔곡이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키스라는 곡 같은 거 노래 연습했을 때 것들이고요. 그리고 승아 언니가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방에서 혼자 맨날 뭘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방 진짜 해야 돼요? 진짜요? 사실 여기 남자가 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현영이 침대고요. 여기가 제 침대예요. 근데 원래 언니들이 언니들이 밑에 쓰는데 현영이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쓰고 있으면 올라가 봐요. 여기 올라가면 저 잘 건데. 얘는 제 오래된 친구. 이름이 뭐게요? 토숙이에요. 토숙인데요. 사실 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얘가 투지를 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놨어요. 국내 최강 걸그룹 소녀시대와 2NE1의 숙소는 높은 시세의 고급 아파트인데요. 웅장한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룹들의 차별화된 개성만큼 숙소의 모습도 조금씩 다른데요. 초심 그대로 무대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걸그룹의 활약이 계속되길 바랄게요.